안녕하세요. 저는 피노키오예요. 저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이제 8살이 되어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오거라. 그런데... 아, 누구세요? 너는 우리 서커스 안에서 공연을 해야 돼. 나를 따라와.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갔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팠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어.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맛있는 밥도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공연을 해야 한다니 너무 부당해. 제가 힘들어할수록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은 누구세요? 피노키오, 너는 행복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다. 권리요? 그게 뭐예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동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 이를 아동 권리라고 한단다. 전 세계 어른들이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모였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단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낼 권리? 얼마든지 배우고 놀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나와 관련된 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할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어? 사람이 되었잖아. 제 자신의 권리를 모두 지켜낸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아동 권리 함께 지켜나가 보아요.